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북필 아니면 독한스 아니면 독게임방 아니면 빡빡이 아저씨입니다. 여러분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.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제 배경에 보이는 게임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게임인가요? 뭐 로그 제네시스라고 부릅니다. 스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거기는 스팀에서는 그냥 그 early access 종인 게임이에요. 그리고 아마 보시다시피 이 게임은 Vampire Survivors 같은 게임이에요. 이 똑같은 장르에 속하는 게임입니다. 전 요즘 생각하는 점은 이 장르, 이 Vampire Survivors 게임의 장르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. 전 몇 번 무슨 Auto Battler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아마 Horde Survivor 이런 장르인가요? 아무튼 요즘 스팀에서 Vampire Survivors 같은 게임 많이 생겼어요. 그리고 전 이 장르는 진짜 좋아해요. 그리고 로그 제네시스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.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? 일단은 게임 모드가 두 개가 있어요. 첫 번째 게임 모드는 그냥 Survivors 모드라고 불러요. 이 모드는 그냥 Vampire Survivors 같은 모드예요. 그냥 무한 계속 적을 잡아야 돼요. 그리고 그거 하면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. 그냥 무슨 카드로요. 그냥 Vampire Survivors처럼요. 다른 모드는 Rocks Mod 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좀 더 특별합니다. 일단은 이 모드를 시작하면 이 오버뷰 볼 수 있어요. 이 맵 오버뷰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맵에서 여러 가지 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런 해골 아니면 상자 아니면 무슨 동전 그리고 이 점에 따라 다른 뭐 효과가 있을 거예요. 해골 선택하면 그냥 게임 시작할 거예요. 여기는 그냥 적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경험치 얻고 레벨업하고 카드를 선택함으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요. 강화시켜요. 하지만 상자 선택하면 거기는 돈 들어있고 아니면 경험치 아니면 카드 이것저것 들어있어요. 다른 것은 동전도 선택할 수 있어요. 그거는 상점이요. 받았던 돈으로 여기는 카드 아니면 무슨 유물 같은 것도 다 살 수 있어요. 가끔은 그냥 해골 3개도 있고 그거는 그냥 무슨 큰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. 아니면 물음표도 있어요. 그 물음표는 그냥 물음표답게 뭐 상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레벨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동전 아니면 큰 버스. 여러분 뭐 물음표 무엇인지 아시죠? 그리고 맵의 가장 끝에 버스가 있어요. 이 버스 잡으면 뭐 게임 끝나요. 게임 이겼어요. 아니면 이 버스 잡으면 게임 끝나요. 그리고 게임 끝나요. 이 럭스 모드 중에는 그냥 F랭크도 있고 E랭크도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E랭크는 F랭크 완전 깬 다음에 E랭크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은 E랭크는 F랭크보다 다만 좀 더 어려워요. 네,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픽은 진짜 뭐 좀 고급 그래픽인 것 같아요. 약간 2D, 3D 그래픽 합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요즘은 이런 2D 옛날 2D JRPG 리메이크도 이런 그래픽 스타일이 많이 나왔죠. 리메이크였다? 아니면 새로운 게임이었어? 까먹었어. 아마 여기는 이미 무슨 스크린샷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 게임은 저렴하고 뭐 유로는 아마 2유로 정도, 그거는 한국 돈은 그냥 원으로는 아마 3,000원 정도. 얼리 액세스 중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. 전 여러분에게 이 게임 뭐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스타일의 영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에서. 그리고 처음으로 제 채널을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큰 감사합니다. 이거 무엇은 좋지인지 궁금하시면 저는 그냥 뭐 말하고 싶은지 여기 쓰여 있었어요. 그것은 한국어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